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.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.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요.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북핵 폐기를 중심으로 한 북미 간 정상회담 및 관계 개선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김영철 부장이 가지고 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북핵 폐기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. 근본 실무 논의가 북미 간 대화 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특히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 국내에서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. 미국이 북핵보다 ICBM에 초점을 두는 것을 경계합니다. 북미 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북한 핵 폐기가 되어야 합니다.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도 북핵 폐기의 진전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실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. 한국도 이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합니다. 한국도 이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합니다. 그런데 우리 정부 역시 오로지 대북 제재 완화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입니다. 북핵 폐기를 중심으로 그 외 북한의 개방과 발전을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 및 적절한 지원 방안이 모색된다면 역시 환영입니다. 북핵 폐기를 중심으로 그 외 북한의 개방과 발전을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 및 적절한 지원 방안이 모색된다면 역시 환영입니다. 북미 정상회담 성사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예,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바라며 서영교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합니다.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만으로도 국민적 불명예이자 불행입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정한 재판으로 잃어버린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정한 재판으로 잃어버린 사법부의 위상과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검찰은 사법농단의 다른 한 축으로서 서영교 의원에 대한 수사를 속히 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.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재판글의 당사자로서 서영교 의원은 내버려 둔다면 공명정대한 법집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사법농단의 전모를 한 점 남김없이 밝히고 처리함으로써 다시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